네, 오늘 우리 지역에서 열린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 정미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서 애국과 교육, 기부에 헌신한 김울산 여사의 업적을 기리는 뮤지컬 그대의 고운 날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 대구학생문화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최초의 여성 교육 기부자인 김울산 여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특수학교 어린이 6개 학교 어린이와 김울산 여사가 최초 설립한 복명초등학교 44명의 어린이 그리고 전문성악가 영국인이 함께 꾸미는 음악극입니다. 요즘 태권도가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제26회 경상북도지사기 태권도 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성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상북도 내 초, 중, 고, 대학 일반부 등 천여 명이 참가해 겨루기와 품새 부분 두 종목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등을 통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더운 여름철을 맞아 잠시 휴장을 했던 남고사랑 재활용 나눔장터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대구 지하철 교대역에서 열리는 나눔장터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을 서로 나누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요. 참나실 때 한번 둘러보시면 필요한 물건도 얻고 좋은 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는데요. 달서구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러브인 달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각종 생활 정보를 안내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혁이었습니다.